원리 기타 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코드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섯 줄이 어떤 음이 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6번 줄 가장 두꺼운 줄을 6번 줄이라 합니다. 근데 미, 그 다음에 5번 줄이 라, 레, 솔, 시, 미, 이 음이 납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 그러나 기타는 미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미파와 시도는 반음입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오음과 반음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한 플랫이 가시면 반음, 두 플랫이 가면 오음입니다. 그래서 미파와 시도를 제외한 모든 음은 두 플랫 차이가 나는 오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파를 전진하기 위해서는 한 플랫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파는 반음이기 때문에 한 플랫밖에 안 갔습니다. 근데 파에서 솔을 가려면 두 칸을 전진합니다. 오음이기 때문에 하나, 둘. 그래서 미파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라를 해서 두 플랫 가도 되지만 우리는 코드를 알기 위해서 오늘 밑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잖아요. 그래서 미파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자, 시는 오음 차이기 때문에 하나, 둘, 시. 시도는 반음 차이기 때문에 한 칸 갑니다. 그래서 미파와 시도는 한 플랫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 그 다음에 레는 밑에 4번 줄, 그 다음에 미는 두 플랫, 하나, 둘, 미 플랫, 그 다음에 파는 한 플랫 차이, 반음이죠. 그래서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 밑에 음이 솔이죠. 솔, 라, 라도 오음 차이기 때문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시. 자, 시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2번 줄이 시기 때문에 시, 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 그죠? 그 다음에 미, 파, 솔. 같은 원리에서 시, 도는 반음, 그 다음에 레로 전진할 때는 두 플랫. 자, 미는 6번 줄이랑 똑같은가? 미, 파, 반음, 그 다음에 솔은 오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알고요. 똑같이 그 원리를 해서 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이 세 플랫에 관한 것들로 이것들을 숙지하셔서 코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C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왜 도대체 이렇게 폼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잡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잡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코드의 구성음이 도, 미, 솔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미입니다. 미는 도미솔의 구성음입니다. 그리고 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라음입니다. 라음은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음이 레음을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미음, 구성음인 미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솔은 구성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요. 시는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잡죠? 이렇게도 잡는 이유는 미, 파, 솔 해서 미와 솔은 구성음이기 때문에 폼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초보자들은 요 세 개만 가지고 해서 미, 도, 솔 이 세 가지만 연주하면 C코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D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D코드의 구성음은 동일하게 1도, 3도, 5도의 구성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D코드는 1번이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D, 2번이 E, 3번이 F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F샵이 되냐면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기 때문에 샵을 붙여줘서 한 칸을 늘려주게 됩니다. 반음인 것을 온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구성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블로그에
자세하게 한번 써놨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D 코드의 구성음은 D, 파샵, 라, D, F샵,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미니까 구성음인 레, 파샵 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원래는 파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외하고 이제 폼이 요런 식으로 나와 있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뮤트를 해서 아니면 여기를 엄지로 잡아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5번 줄이 라죠? 그러면 요거는 구성음에 들어가죠. 레, 파샵, 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도, 미, 미라, 레니까 구성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솔을 라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C를 레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샵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원곡의 코드 폼은 사실은 이렇게 엄지손가락까지 하셔야 파샵, 그 다음에 라, 레, 라, 레, 파샵 이렇게 구성음을 가져가시면 D 코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D 코드의 구성음을 아셨으니까요. 연주하실 때 이제 6번 줄을 잡아주시든가 아니면 6번 줄을 제외한 나머지 줄을 치시면 온전하게 깔끔한 D 코드의 음을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 코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코드의 구성음이 D 코드는 레, 파샵, 라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바 코드나 여러 가지 코드 폼을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의 구성음은 미, 솔샵, 시입니다. E, G샵, 그 다음에 B가 됩니다. E, G샵, B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구성음을 제외한 음은 다 미, 솔, 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미, 솔샵, 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 줄은 미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 자, 라는 시로 만들어줘요. B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레를 다시 미로 만들어 줍니다. 2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또이 코드를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솔을 솔샵 반음이 울려 주시기 때문에 솔샵이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C이고 여기가 지금 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미, 솔, 샵, 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D 코드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구성음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레, D 코드의 구성음은 레, 파샵, 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라였죠. 그다음에 레였고 파샵입니다. 요거만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칸, 두칸 옮기시면 이게 E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자이언트 노래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거든요. 요 폼으로 가지고도 연주를 하는 게 E 코드에는 미, 솔샵, 시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F 코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 코드의 구성은 F 그 다음에 A, C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도입니다. 파라도. 파라도의 구성음을 제외한 모든 것은 파라도 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약식으로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이게 약식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이 코드의 구성음만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이제 E 쉐입에서 나오잖아요. 이 코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이 코드, 바 코드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이 코드 말고 우린 초보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성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건 미잖아요. 근데 파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죠. 운지가 지금 요 음인 파죠. 이게 파죠. 그 다음에 라예요. 라, 솔라. 그 다음에 시도죠. 그래서 요것만 잡으면
자, 요것만 잡으시고 다른 거는 뮤트 하시면 이거는 F 코드입니다. 그래서 근데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음이 요런 식으로 요것만 잡아주시면 F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E 코드를 그냥 반음 올림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E 코드에 미, 솔, 샵, 시를 그냥 반음 올려준 거야. 그 대신 우리가 카포 대신 손가락으로 했기 때문에 바코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폼으로 G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C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의 구성 원리만 알고 계시면, 아, 폼이 왜 이렇게 저렇게 바뀔까라는 의문에서 한번 자유롭게, 아, 저래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F코드의 구성은 파, 라, 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G코드는, G코드의 구성은 솔, 그 다음에 시, 레입니다. 솔, 시, 레. 그리고 G, B, D가 되겠죠. G, B, D에서 이 G, B, D만 잡으면 G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요런 폼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런 폼으로. 근데 요렇게도 잡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자, 코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를 솔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이제. 미, 파, 솔, 그죠? 여기는 시로 만들어주세요. 라니까 시, 구성음인 시로 만들어줍니다. 레는 그냥 놔두시고, 솔도 그냥 놔두시고, 요거를 네로 바꿔주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코드가 나요. 요것도 G 코드가 되는 거예요. G 코드. 그 다음에 요렇게도 잡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C에 들어가는 그 음을 뮤트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G 코드의 구성음만 잡기 때문에 이것도 G 코드로 깔끔하게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 코드에는 기본적으로 솔, 시, 레, G, B, D만 들어가는 것들만 알고 계시면 아, G코드를 다른 폼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A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코드의 구성음은 A, C샵, E입니다. 라, 도샵, 미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블로그에 가셔서 한번 정리해놓은 것을 보시고 이 강의를 보시면 더욱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 도샵, 미잖아요. 그래도 요거는 미니까 그냥 놔두신 거예요. 요것도 라니까, 미라니까 그냥 놔두시고, 요거는 미라, 레니까 여기를 미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미, 레, 미, 그 다음에 여기는 미, 솔을 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를 도샵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폼이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음은 미니까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똑같이 A코드가 라, 도샵, 미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걱정 말하고 되는 요런 A코드인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요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도대체 요것도 A코드라고 이렇게 잡잖아요. 요것도 똑같아요. 구성음이 라, 도샵, 미만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따져볼게요. 요 음이죠. 지금 9번 플랫. 자, 이게 솔, 라, 시, 도, 레, 미, 미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라거든요. 도, 레, 미, 파, 솔, 라. 그 다음에 여기가 도예요. 그죠? 여기가 도인데 도샵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요것만 치면 라, 도샵, 미이기 때문에 A코드예요. 근데 라가 구성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말하고 대해서는 그래서 요게 A코드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A코드의 구성음은 라, 도샵, 미만 들어가면 아, A코드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양한 폼으로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폼으로 연주하실 수 있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코드인데요. 마지막 코드인 B 코드는 구성음이 C, 레샵, 파샵입니다. C, 레샵, 파샵이에요.
요것들이 구성되는 샵이 두 번이나 붙죠. 네샵, 파샵. 요것만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 코드는 요런 식으로 잡아요. 자, 이렇게 구성음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따져보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파샵이에요. 네즙 파샵. 그 다음에 요거는 C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파샵. 다시 파샵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솔라 C. 그런가? C니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레 네샵. 레샵이 되니까 요게. 그 다음에 요것도 파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식으로 잡으실 때는 요런 식으로 치는 이유가, 아, B 코드에는 C, 레샵, 파샵만 들어가면 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바코드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B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 코드 쉐입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이유도, 아, B 코드에는 C, 레샵, 파샵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폼으로 연주할 수 있는 것들을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드의 강의, 원리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더 자세한 것들은 한번 이 메이저 코드를 근간으로 해서 마이너가, 그 다음에 메이저 세븐, 뭐 서스 코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메이저 세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는 이 메이저 코드의 원리를 먼저 숙지하셔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마이너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폼으로 다양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